어떻게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이 같은데요?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너무 떨려요. 뭘 떨려 또, 현경이가. 괜찮아? 어떡해. 너무 떨려요. 진심이야, 뭐야? 너무 떨려요. 왜 그래요? 현경이답지 않게 왜 그래 또? 내가 말 놓기로 했었던 거 맞나? 아니요. 그래, 뭔가 닦겠지. 아. 이제 리무버죠, 리무버. 리무버 너무 다 합니다. 아니, 저거를 안대처럼 사용하네? 야, 팬더 아니야? 불 끄기 귀찮아서 가려놓은 거 아니야? 남들 못... 아, 미치겠다, 진짜. 어머. 아, 여지없이 첫 컷은 중주 계시다. 바로 자고 있네. 새벽 5시에 알람을 울렸어. 아니, 알람 저거 울린 것도 어차피 안 일어날 거잖아요. 저거는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 거지. 어, 일어났어요? 어? 웬일이야? 왜 이래? 어? 5시에? 저번 방송편 보고 좀 의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되게 부지런한 척하네. 아니면 저녁에 잔 거 아니야? 아니. 아니면 화장실. 오늘 형덕 씨가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오늘 7시에 장승 씨 라디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라디오 일정이 있구나. 근데 저는 알람 한 번에 바뀌어요, 일할 때는. 어머. 다 또? 야, 벌써? 무슨 여배우가 10분 만에 와, 나, 저는 바로 나보다 빨리 준비해서 처음 봤어. 와. 하이. 일어났어. 매니저님도 자다 나왔네. 아, 진짜 졸리다. 또 전잠시 나가고 난 후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안 머리도 예쁘게 다 하셨네. 머리 펌도 하고 피부과도 다 하고. 아니에요. 진짜. 어땠어? 나가고 나서 반응이? 연락 안 하던 친구들 엄청 연락 오기도 했고. 연락 많이 왔어? 네. 나도 연락 왔다? 집에서는 뭐라 얘기 안 나오셨어? 아니, 나 진짜 집에서 아니, 나는 내 친구들은 다 너의 진짜 너무 찐모습을 봐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 네. 근데 우리 가족한테 나 진짜 다 돌아가면서 다 털렸잖아. 진짜. 엄마가 연락 와서 집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너 진짜 그런 모습 보여줘도 되니? 이거. 엄마들은 걱정이죠. 언니 또 연락 와. 영어 하는 모습을 꼭 보여줬어야 됐니? 아, why? 양복스 why? I deal. 나한테 딜한다. 난 너무 귀여웠는데. 파리스튼. 그 사람도 시켜준 거 같잖아. 파리튼이에요? 원래? 아빠한테도 막 아빠 힘 이러시고 막 힘 막 이러시고 아빠. 우리 가족들만 싫어하는 어떤 거예요? 유튜브에 네, 그 전참시 그거. 아, 네네. 우와, 조회수가 223만이네. 240만.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저도 보고 뭐야, 뭐지 했죠.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댓글도 2,000개가 넘어요. 네. 댓글이 진짜 많아. 진짜 댓글이 진짜 웃겨요, 영상보다. 이거 너무 웃다. 돌로 태어나고 싶은 거 진짜. 돌로 태어나. 근데 나는 돌로 태어나. 나도 돌이 그렇게 웃겼어. 답답할 것 같아. 이것도 너무 웃다. ISF인데 코로나로 2주 자가격리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인데. 나 진짜 너무 좋았어. 봤어요. 그래.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 근데 이런 얘기 너무 좋다. 진짜 억지로 꾸며낸 것보다 훨씬 재밌다. 진짜 내 모습 보여주니까 다 공감해주시네. 이거 너무 웃기다. ISFP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저녁 9시에 잔다고 했지만 안 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들이 늦은 시간에 연락 오는 게 귀찮아서 꼭 진짜 9시면 얘 자진 않아. 그렇지. 죽은 척하는 거구나. 자는 척할 때는. 그래.
나 옛날에 악플 진짜 많이 근데 내가 악플 달았어? 댓글을 안 봐, 아예. 무슨, 왜 악플 달았지? 모르겠어. 나도 욕 되게 많이 먹었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악플, 그러니까 댓글을 안 봐. 괜히 상처받을까 봐. 모르면 약이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 이거 있는지 몰랐던 게 잘 안 보거든. 근데 엄청 공감해 주신다. 신기하다. 공감의 댓글이 제일 기분. 가면 누구누구 있어? 라디오 알아?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오, 너 눈만 있는 거 뭐 낯가려서. 나 이거 청심환이 있거든요. 종류별로 사놨어? 네. 아니 근데 어떡해. 오늘 뭔가 되게 긴장하실 것 같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들이랑 하니까. 오, 라디오도 떨리는구나. 나 청심환 중독인가. 어머머. 아, 갑자기 명치가 아파하는 것 같아. 명치가 아파져. MBC랑 간판 보잖아요. 네, 그때부터 봤어요, 떨리기 시작해요. 나 명치가 너무 아파. 어떻게 해요? 긴장해서 그래. 이게 생방이라. 어떻게 해. 생방에 낯선 사람이고. 그렇지. 편한 사람 몰라도. 그 대본, 뭐 대본 혹시 뭐 볼 수 있는 거 없나? 생방이니까 또 걱정되겠다. 어, 그게 너무 크죠. 나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해야 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떡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떡해. 아, 이때 되면 백지돼요, 진짜로. 진짜, 직전에 드라마 이후에 반응? 반응이 기억이 안 나. 야, 드라마 이후에 반응 뭐냐? 어땠냐, 우리? 기억이 안 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담당 작가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질문 좀 많이 소화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그 너무 떨려요, 그게. 어떡해요? 아, 즉흥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전화통화. 청취자분이랑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해요. 청취자분이랑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을 안 적어놨죠. 아는 사람은 아니고 아예? 그건 알 수 없어요. 진짜요? 네, 그건 알 수 없어요. 팬이실 수도 있고요. 한경 씨가 원래 전화를 좀 무서워하세요? 전화를 무서워한다고? 네. 누나랑 처음 만났을 땐가? 네 달? 네 달 정도를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얘기하고 항상 그랬었어. 저 콜포비아라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연결하는. 전화 문포가 있어요. 너무 떨려요, 네. 내가 가슴이 저려. 아마 전화하시는 분이 좀 많이 당황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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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긴장해. 근데 막상 들어가면 어차피 잘 하시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뭐라고 해? 뭐라고 할까? 자, 그 반응, 드라마 반응. 그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진짜 미치겠다.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 어머님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 어머님들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막 뜨면 안 되잖아. 야, 뭐라고 해. 아, 진짜 긴장되겠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너무 너무 반갑네요. 와, 큰일 났다. 이게 연기. 근데 저러면 매니저 역할이 크겠다. 좀 다독여주고, 그죠? 이게 있는지 몰랐어. 너무 떨려. 어떡해. 이거 한번 시켜줘.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같은데요?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너무 떨려요. 뭘 떨려 또, 현경이가. 괜찮아? 어떡해. 너무 떨려요. 진심이야, 뭐야? 너무 떨려요. 왜 그래요? 현경이답지 않게 왜 그래 또? 우리 어디서 봤었지, 최근에? 그 슈퍼히어로? 그 이후로 처음 본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 놓기로 했었던 거 맞나? 아니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어머. 나 당연히 그랬을 줄 알고, 왜냐면 내 상엽이한테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편한 여동생이라고 아,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빠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구나. 미안해요. 아니요, 반말해주세요. 아니요. 말 편하게 해주세요. 말 편하게 하기로 한 줄 알았어. 아니요, 편하게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해주세요. 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당황했겠다. 갑자기. 갑자기 반말해서 당황했겠다. 근데 분위기 풀어주네, 성규 씨가. 미안해요. 이 아침, 보고 싶고 또 궁금했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선 넘는 초대석! 떨렸어. 생방이면 더 긴장되지. 자, 집에서는 엄나무늘보. 방송국에선 바른말만 하는 팩트 폭격 전문가. 엄연경 배우, 어서 오세요! 엄연경 배우, 어서 오세요! 첫 멘트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연경입니다. 왜 피디를 봐? 뭐야? 여보세요. 아, 이럴 때 매니저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안녕하세요. 엄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인사를? 너무 놀라서. 아니, 큐를 안 줘서? 네, 뭐 큐도 줘야 되고 뭐 빵빠레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가지고. 빵빠레. 아,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갔구나. 네, 그래서 당황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는 거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새벽 5시에 또 네. 보이는 라디오여가지고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단해 보이시네, 눈이.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오시자마자? 네, 얼른 집에 가서 침대 눕고 싶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슈퍼히어로란 프로그램에서 그때 뵀었는데 저는 당연히 또 제 친한 친구와도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있으니까 오시자마자 너무 반갑게 야, 현경아 오랜만이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쎄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말 놓기로 안 했었나요? 그랬더니 안 했었다. 안 했어요. 아, 너무 당황했어요. 보시자마자 너무 반말로 저희가 이렇게 친했었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됐고 제가 너무 친한 척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지난 4월 5일에 종영한 일일 드라마 두 번째 남편 네. 우리 현경 씨께서 주인공으로 열연하셨는데 야 근데 그 드라마가 반응이 뜨거웠죠? 어땠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어땠어요? 질문이다. 자 드디어 나왔다 첫 번째 질문. 그 반응 드라마 반응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연습했잖아.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진짜 미치겠다.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과연? 아 너무 좋아해 주셨고 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해 주시면 이제 찐으로 잘 된 거잖아요. 아 최고죠. 아 어머님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한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막 뜨거워지니까 기분은 어떠셔요? 너무 좋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식당 가서 서비스 하나 더 받으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다고. 너무 감사하지. 어머님이 이제 봉선화 왔다고 하면서 네. 서비스 주셨고. 이게 청심환의 효과인가? 슛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아 근데 막상 하면 잘했어. 옛날에도. 막상 하면 잘해. 그 직전까지가 엄청. 그래. 아 이미 또 많은 분들께서 환영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7045님. 우리 현경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책서 질문. 우리 현경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갑자기 읽으라 그러면 또 떨려. 몰랐는데 읽으라 그래서. 저 2006년 대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보조 출연으로 알바했었는데 보출. 레인보우 로망스 촬영할 때 현경님 처음 뵀어요. 잘하네. 신인이셨는데 너무나도 예뻐서 눈이 갔다는 촬영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지난 지금 현경 배우님을 대스타가 되셨네요. 와우. 앞으로도 다양한 드라마, 예능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약해주세요.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네요. 데뷔 때 다 기억나시죠? 네? 아니 세 번째 당황. 데뷔 때가 하도 몇 년 데뷔시죠? 2006년 데뷔. 아 그러면 저보다 대선배시구나. 아 그래요? 제가 11년 데뷔니까. 아 그래 근데 반말을.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제 웃네 매니저. 이번엔 청취자 여러분과의 깜짝 전화 연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긴장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낯선 분과의 대화. 아, 그랬구나. 사전에
제작진이랑 이야기할 때 전화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저 콜포비아여가지고 진짜로? 네, 낯선 사람이랑 통화하기 조금 무서워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현경 씨와 함께 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뭐 손잡아서 손잡아 떨려서 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언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 한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네. 그럼 엄청 미인이시겠죠 아니요 약간 봐봐 하면 잘해 아 되게 깨알게도 놓치지 않고 사실 말 나온 김에 엄연경 씨 닮았다고 하면 또 우리 임나영 씨도 있잖아 아 그쵸 그쵸 그 김유정 씨도 계시고 김유정 씨도 계시고 아, 네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진짜 미인이시네 네. 근데 언제 아니, 이렇게 뻔뻔해지고 인별그램 팔로잉도 하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머머 감사합니다 지금 인별그램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별그램에 있는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변경된 거 진짜 어머, 너무 닮았다 야, 인기 많으시겠다 혜진님 그죠? 아니 전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해요. 아, 현경 배우 닮아서 인기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너무 웃기다. 저희가 따로 예,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또 함께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변화하는 상황을 봐봐 지금 약간 덥잖아 봐봐 너무 웃기다 청년의 사건에 판을 바꾸다 성윤아 한마디 해요 아, 성윤 씨도 약간 낚아요 약간 낚아요 아, 성윤이죠? 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노래가 은근히 길어요. 저럴 땐 민망할 때는 이게 노래 나올 때 안 벗고 계속 노래 감상하는 척 하면은 아우 하루 길게 쓰네. 어우 나 술 먹고 집에 간 거예요? 아이 설마 메이크업은 지우겠죠? 설마 이는 닦겠지? 지금 딱 사이즈가 바로 바로 어이 어이 아 나름 규칙이 있네 이불에 메이크업 묻을까 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맞고 아, 그렇지 나 발 뺐잖아요 반지발가락이 엄청 기네 아, 잠깐 누워있는 거죠. 와, 죄책감이 일어나네. 그래, 지우자. 있어야지. 저거 하나로? 물티슈인데 이거는 그냥 눈썹 떼는 용. 닦는 용이 아니라. 그래. 뭔가 닦겠지. 아. 이제 리무버죠, 리무버. 리무버도 하고 다 합니다. 아니 저거를 안대처럼 사용하네. 진짜 팬도 아니야? 불 끄기 귀찮아서 가려놓은 거 아니에요? 남들 아 미치겠다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조금씩 천천히 해야 돼요 저는. 어떤 행동을 길게 못하는 하나씩 하나씩. 끝났어? 눈빛이야? 아, 좀만 더 보자. 어떻게 잡는지.